한성열 씨, 극과 극은 통한다. 참 그래. 일찍 왔네요. 응. 무기력을 견디는 방식, 부담과 허위의 가혹한 시간들을 견디는 방식으로 한성열은 입을 닫았다. 오로지 무감해지는 법만 연마하는 사람처럼 시간을 지우고 있었다. 그는 웃음을 잃었고 우리는 그를 잃었다. 성가시기만 했던 그의 수다가 그리워지기 시작한 건 오래전이다. 하지만 우리 중 누구도 감히 그에게 섣부른 충고를 건넬 수 없었다. 회사에 들어오고 1년 5개월, 우리는 충분히 알게 됐다. 시련은 셀프라는 걸. 그래도 나는 그에게 말하고 싶었다. 돌을 잃어도 게임은 계속됩니다. 한성열 씨. 벌써 10월이 다 갔네요. 월동 준비해야겠네요. 네. 감기를 조심하십시오. 추워졌어요. 벌써부터 했습니까? 오, 장난 아니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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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7전 8기 날이네. 응? 그 첫 번째 아이템이 뭐였더라? 응? 해외 관광지? 환경 보호? 응? 미트 끝도 없다고 까여가지고 말이야. 어? 양말부터 팬티까지 팔아 하고는 그 다음은 뭐였더라? 쌀? 그것도 미트 끝도 없었지. 도대체 뭘 팔겠다는 건지, 쌀을 팔겠다는 건지, 쌀 가공품을 팔겠다는 건지, 현미를 팔겠다는 건지, 건강 보조식품을 팔겠다는 건지. 오늘은 될 거야. 차장님도 군말씀 없이 넘기셨잖아. 안녕하십니까? 차장님, 오늘 장글의 사업계획서 운명의 날입니다. 그래? 왔어? 봐봐, 봐봐. 됐다! 재무팀 예산 승인 떨어졌네요. 아니, 그런 거는 왜 예산을 통과시켜주고 그래? 장그리 씨 축하해. 아니, 감사합니다. 아우, 시원하다! 아. 어쨌든 회사에서 하라니까 잘해봐. 예. 잘해. 예. 장그래, 첫 번째 사업계획서 담당자 된 기념으로다가 커피 한 잔 쏘지. 네? 나는 아메리카노. 저 참가자님 뭘로 드시겠어요?
라떼? 라떼? 품절입니다. 아무거나 나가서 내 잔 타와. 결제 아직 안 났어요? 걱정 마요. 통과될 거예요. 어제 오늘 결제가 날 줄 알았는데 좀 늦네요. 아마 예산에서 좀 걸렸을 거예요. 재무팀이 깐깐하게 볼 수밖에 없는 항목들이 몇 개 있으니까. 아, 네. 아, 중국 철거권 주문서 왔는지 확인 좀 해줘요. 아, 네. 백기 씨, 철거권 주문서요. 아, 네, 그... 차장님. 영희 씨, 안녕? 아, 이제 사우나 다녀오셨나 봐요. 야근하셨어요? 입 철거 때문에 밤샜어요. 화장품 파우치를 안 들고 가가지고. 아유, 땡겨서 혼났네. 이제는 안 바르면 안 돼. 그래도 피부 좋으신데요, 뭐. 그래요? 따로 관리 받을 시간은 엄두도 못 내겠고. 그래도 뭐, 많이 좋아졌다. 안녕히 고객님의 대출 이자 납입일이 지났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정지 등 금융거래 불이익이 될 수 있사오니 확인 바랍니다. 아침부터 웬 한숨. 아니에요. 커피 한잔 할까? 오 소장님. 비 오는데 뭐 하세요? 아, 이번 자원분 바이템은 그룹 본사에서 검토한다며? 예. 내년부턴 그룹 차원에서 자원 쪽 사업 확장할 계획이라던데. 아이템 제출했어? 예, 말단 신입까지 다 제출하라고 해서요. 그 안영희 씨 안이 턱 되면은 어떡하나? 아 설마요. 그래도 걱정거리야. 네? 아 요즘도 그 혼자 샌드위치를 때워? 예? 아 아니요죠. 같이 먹기도 합니다. 요즘 보면 그래. 뭐 딱히 예전처럼 편하게 구박덩어리도 아니라 발걸어줄 명분도 없고 그렇다고 뭐 팀에 착 비벼든 것도 같지 않고. 근데 오 차장님은 하루 종일 안영희 씨만 지켜보시나 봐요? 당연하지. 나는 아직 안영희 씨 포기하지 않았다고. 아, 다음 부서 이동 때는 내가 꼭 우리 팀에 올 수 있도록 힘 좀 쓸게. 제 한계죠, 뭐. 일적으로 말고는 사적으로는 거의 교감을 나누지 못하니까 선배님들도 제가 편한 후배는 아닐 거고요. 빈틈이 없어서 그래. 그치? 그 남자라면 말이야. 그 술 한잔하고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멱살 잡고 구르고 사우나 한번 딱 가면 끝인데 여자는 이걸 이거 어떻게 되나? 어? 선 차장은 뭐 처음부터 그런 고민 없었지? 저는 오형입니다. 저도 오형인데. 어? 그거 알아? 마부장도 오형이야. 예? 뭐 견딜만해? 아, 에.